48강은 참말 놀이입니다. 주어진 참말들을 써서 우리가 알고 싶은 참말을 알아내는 놀이를 참말 놀이라고 한다고 해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통해서 이 참말 놀이에 있는 그 명제들을 변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참거짓을 따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문제가 원하는 참말을 찾아내는 거죠. 갑원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풀면 될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마자는 B예요. 갑원의 출마자는. 그리고 이제 나와이싸움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답해보면 나법 문제에서 이제 그 F를 읽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라고 문제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F를 읽지 않는다고 했을 때 모순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제 F는 읽는 거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으면 이제 다 따져봐야 됩니다. A, B, C, D, E, F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 이제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모순이 나올 것 같다는 거를 주어진 명제에서 확인, 좀 대충 눈치껏 파악을 해서 그 명제들부터 이제 그 맞는지 틀린지 두 가지 조건을 따져봐서 모순을 찾아내면 좋고요. 그게 안 되면 다 해봐야 됩니다. 또 때로는 그냥 이렇게 가르지 않고 주어진 명제 안에서만 또 찾아낼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F를 읽는다, 읽지 않는다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리고 해설에서는 F를 읽지 않는다라고 가정 후에 A를 읽지 않는다를 구하죠. 그리고 이제 이두 개를 통해서 A와 F를 읽지 않는다는 것이 거짓이다를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빠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그냥 그 과정을 짧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과정을 적는 것이 이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인데 익숙해지면 모든 과정을 쓰지 않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